모든 X 코스트 카드. 변성잼. 강몸뇌우. 다시. 여기 끝이지. 소돌? 아, 그런 소돌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 꼬챙이, 도플갱어. 불쾌. 꼬챙이. 불쾌. 킴플 가더. 그리고 변성. 케미컬 X. 초반에 엘리트도 잡을 수 있을 거야. 엘리트 세 마리 잡을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똥 공격. 공포. 아, 잠깐만. 아씨. 버릇이. 변성 빠른 손절. 아, 근데 변성 괜찮을 것 같은데. 케미컬 있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말자. 다 좋아 보인다. 아, 다중시전. 그러겠다. 다중시전 한 번밖에 못 쓰는데. 뺀싸 신경. 반사신경 예비 이렇게 넣을까? 지금 덱도 얇아서. 야, 이거 카드만 뺑뺑 돌리면은 덱 겁나 셀 텐데. 와, 정신공격 3댐. 너무 부럽다. 유독성 R. R. 딜카드 먼저 강화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강화합시다. 또아. 케미컬이면은 다 X 코스트 카드라서 짱짱독 귀재비 짱짱독 필요 없겠지? 소용돌이 있는데. 컷집비 하나 쓰자. 표창이 뜨네. 유물 왜 이렇게 잘 떠? 불쾌해지시고요. 잼성 한번 해볼까? 가학, 자기력, 폭탄. 헛디딘, 꼬챙이 발사! 으아! 전방에 힘찬 꼬챙이. 이 시드 모임? 1층에 알 2개 주는 시드인데?
본모노 시드다. 리아카 1층에 반사신경 전략가 다 나오고 표창 도갈 어랄 나오는 시드. 예비 언제 주냐? 예비 줘요. 장비. 놀림은 괜찮을 것 같다. 방금 무슨 광기 필요 없지 않나? 광기 들어갈 카드가 없어. 아! 꼬챙이 더 센데 불편. 오예. 서참 능지 이거 3개 다 별로 아니야? 저 이상한 그 깨시 생각하면은 다른 걸 넣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깨시는 다 별론 것 같은데 시체 폭발 하나 넣을까? 변성은 그냥 재미 담당입니다. 시포가나 하나... 아니면 능지 쓸까? 능지가 낫겠다. 스네코 어차피 엑스코스트 카드인데 스네코 딱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스네코를 쓰면은 저거 전략가 반사신경 요거 콤보 쓸 때 좀 그래. 결국 지금 예비 넣으면 장땡인데 일반 몹 잡아서 카드 좀 더 봐야겠다. 예비 예비 급해요 선생님들. 예비 필요. 잼성
내 고롬이 혀만 주나? 가자. 전체 80대 소용돌이 쓰는 미친 사일런트 잼성 제거할까? 지우려니까 또 좀 아깝긴 한데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잼성 제거 잼성 지우면 너무 다큐인데 재미 1티어 탕머 전형으로 들어갑시다. 아, 지울 게 없잖아. 능지 지울까 그냥.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엘리트나 잡으러 가야겠다. 대혼란도 되게 괜찮겠다. 아이 버리기 안 나온다. 미치겠다. 게틀벨 운동이나 할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불이 없다. 잼탄 이러다가 게임 끝날 때까지 못 먹는 거 아닐까? 예비 아니 그 흔한 예비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와신성 개똥도 해야겠 쓰려면 없다는데 소돌 들어간다 긴장해라 오른쪽에다가 약화 걸었으면은 퍼펙트인데 네 꾸게 떴다 해시계랑 전천까지 다 쓸까? 고개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캐틀벨 좀 괜히 집은 것 같다잉. 운동은 내일부터. 안 되네, 역시 미쳐야 된다. 여기서 테다논 나왔으면 꿀잼인데. 캔슬의 폭풍 불캣불 불캣불 빠따죠. 망치 커피 커피. 예비 하나만 주십시오. 잘 키우겠습니다. 예. 오예. 불쾌해져라. 너잼 개너잼. 능지처참. 신경독 돈 내놔. 능숙 제비 뭐 넣지? 제비 예비 이렇게 돌릴까? 작도요? 님들 다음 턴을 안 가면 작도가 필요가 없음. 놀라운 사실. 이거 다 엑스코스트 카드라서 은근히 덱 돌리기가 힘들다. 턴을 한 번은 넘겨야 되네. 그리고 결국 예비가 아니면 되는구나. 예비만 0코스트로 돌릴 수 있어. 예비로만 가는 집중도 되긴 하겠다.
평범한 전략가 반사 신경 백도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 그래서 슬더샘 언제 나와요? 한국에서 슬더샘에 대한 문의는 여기서 하면 다 들어준다는 반박시 개발 못. 슬더샘. 포카카오. 역시 한국은 카카오지. 당신의 슬더샘 카카오로 대체되었다. 불만 있어요? 카카오도 슬더샘 안 좋아하지 않을까? 수돌 앱도 리아카들. 아이 수돌 아무 일도 안 해. 공포. 얘는 첫 턴 킬 안 되면 귀찮아질 텐데. 아이고 귀찮아졌다. 어? 이걸 전천을 뽑나요? 순수로 화상 지우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슬더샘이 당신의 의지대로 카카오에서 론칭한다면 모두가 중간호를 야벽하고 나작괄이 되는 거겠지? 아, 좋다. 나작괄? 언제나 작은 고생이 고생. 호도도도 화이트데이. 펜촉 고챙이 가능. 독바르기 필요 없겠지. 독바르기 쓰면 독은 잘 걸긴 하겠다. 달팽이 생각하면 독바르기가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불쾌 두장이면은 달팽이가 어려운 상대는 아니지. 잼 바르기. 가자 기모자 발사. 짜릿해. 운동하자.
소돌 돌면 저승 간다. 스팀 게임용 휴대기기 있을걸요? 있었는데 별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된 도박 필요 없죠. 아닌가, 필요한가?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넣어보자. 그냥 깰 것 같으니까. 노트북 셋이라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와와. 아, 뭐야, 벌써 킬각이네 거의. 헌, 뚫려버린 머머리. 탈출구 변사 신경. 탈출구까지는 굳이 필요 없겠다. 아, 반사 신경 두 장 넣으면은 이제 궤도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위치 특 젤다 머신. 젤다 드는 기계. 이쯤 되면 보트는 그냥 악성 소프트웨어 같은데. 젤다 두 개나 나온다고? 이번에도 아무 때나 말 타려면은 DLC 사야 되지. 에, 말하다가 혈압 올라서 차마 말을 끝맺을 수가 없네. 창렬겜 진짜. 아, 말하다 보니까 빡치네. 아우 빡쳐 씨. 위쳐3에서 DLC 사야 로치 부를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우 빡쳐. 아우 열받아. 빌어먹을 야숨. 달팽이 하이. 불쾌하다. 도플갱어 불쾌 한방 더 갑니다.
편안하구만. 아이, 달팽이 땀 흘리는 거 더럽다. 핑핑이 체액 때문에 불편하네요. 아이, 그만. 젤다 머신. 맨날 녹색 옷 입은 애가 젤다냐고 했는데 이제 녹색 옷도 안 입고 나오더만. 딱 쳤나봐. 이제 녹색 옷 입은 애는 루이지야. 후두두두두두. 2773. 아, 변성. 맞다, 잼성 써야 되는데 제가 재미를 잊고 있었네요. 킹령의 황상 쓸까? 아니면 잼 12 면체? 잼 면체. 와, 잼 면체 돈 주고 샀다. 잼 12 면체 몇 번 돈 주고 산 것 같은데. 와, 이게 팔리네. 상점에서 코스트 유물을 살 수 있다? 게다가 페널티가 없다고? 노 코스트 페널티 유물. 아니 잠깐만, 노 페널티 코스트 유물. 평소대로 잘못 말했지. 입에 습관이 붙어가지고. 노 페널티 코스튬을. 룸피 페널티는 기회 비용이죠. 그래, 뭐 노 페널티는 맞지. 그래서 노 페널티 코스튬물인데 그거 이제 서순에서 응? 개그 설명하면 안 되는데. 변성함 갑시다. 변성기가 온 사일런트. 기모아서 변성함 간다. 도플갱어 딱 쓰고 잼성 간다. 끼옷. 개잼. 꿀잼. 탈바꿈. 천천. 별에 별게 다 나와요. 탈방민 대신
피병 정밀. 와 정밀 최고다. 이게 정밀이 나오네. 우리 정밀 한 번이라도 이겨야지. 정밀을 떨어주는 중. 이거 맞나? 맞을 수밖에 없나? 일단 돌려볼까? 아 괜히 돌린 것 같은데 후회되는데 갑자기. 강몸불쾌. 과연? 아유 맞았네. 어쩔 수 없지. 자연수상입니다만 정밀 수상이다. 불쾌는 애껴놔야 되고 인공물 먼저 뺀 다음에 발로 관찰입니다. 불쾌를 딱 쓰면 되는데 됐어 됐어 끝났어. 심접색 심장어접색이라는 뜻. 변성도 힐카드 안 나올걸요? 랜덤 생성에 힐카드 안 나올거예요. 근데 세머항 창공 진행은 되죠. 꼬우면 디펙트 하십시오. 휴바 꼬님디 꼬면 님도 디펙트 하세요. 자기력 펜초꼬챙이 반반 무마니 사일런트 이렇게 보면 참 좋은 캐릭터인데 말이야. 완넘
사일런트는 타수 한 장을 더 들고 자신의 힘을 봉인하고 있다. 되게 후반형 캐릭터죠. 드루가 많아서 안정성 챙기기에 좋긴 한데 그만큼 타수가 많아서 손해임.